오늘 새벽 여수산단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기물에 묻어있던 인화성 물질에 불이 옮겨붙어 매캐한 연기가 퍼지면서 인근을 오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폐기물 사이로 빨간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방제약품이 섞인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여수산단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5시 10분쯤. 일대에 매캐하고 짙은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지나가는 운전자들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은 불과 수미터 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한 연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은 소방 인력 62명과 소방차 등 10여 대가 투입돼 7시간 만에야 완전 진화됐습니다. 화재 발생이 공장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새벽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폐기물에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가 섞여 있다 보니 진화에 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인트 통에 남아있는 잔유물이 연소되면서 많은 연기가 발생해서 화재 진화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